비가 오면 생각나는 막걸리 한 잔. 서울식 막걸리 백주 한 사발 콕 집어드립니다. 비가 오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장마철 눅눅한 빨래? 험난한 출근길? 혹시 떠나간 옛사랑? 하지만 역시 한국인이라면 자글자글 파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오늘의 집콕 강좌, 한양 사람들의 소울푸드, 아니 소울술, 서울식 막걸리 백주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술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 수많은 술들을 아주 매우 단순하게 나누면 맑은 술인 청주 계열과 탁한 술인 탁주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맑고 탁하다의 기준이 사람들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맑게 만들려고 했지만 탁해지거나 그 반대인 경우들도 더러 존재해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술들을 이 경계 위에 올려두고 청주, 탁주, 순탁주, 혼탁주 등 여러 이름으로 구분하곤 하죠. 이 중 오늘의 주인공 막걸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막걸리는 색깔부터 할 수 있듯이 흐린 술, 탁주에 속합니다. 쌀과 누룩으로 발효해 뻑뻑하게 가라앉은 술 밑부분까지 먹는 것을 막걸리라고 하는데요. 이 막걸리도 다양한 애칭이 있었으니 탁주, 국주, 가주, 농주, 그리고 서울 사람들의 애칭 백주까지, 이 모든 것이 막걸리의 이름이랍니다. 이 막걸리, 백주는 예나 지금이나 고된 노동이 끝나면 마시는 서민의 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도 소주와 약주는 사대부의 술, 막걸리는 서민의 술로 나뉘는 듯 했지만 기록을 보면 사대부 양반들도 막걸리의 맛에 푹 빠진 모양인지 막걸리를 구해다가 마시곤 했다고 해요. 남녀를 불문하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두루두루 사랑받은 막걸리는 관련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많아요. 첫 번째, 막걸리는 국민 건강템이다? 조선 중기 한양에 막걸리가 최인 양반 이판서가 살고 있었으니 어느 날은 아들이 물었다. 아니 아버님, 양반 술인 소주를 두고 어찌 그리 막걸리를 드시는지요? 그러자 이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던가? 아들에게 소액안을 세 개 구해오라더니 각각의 소주, 약주, 막걸리를 부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술이 담긴 세 개의 간을 살펴보니 소주가 담긴 칸은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약주가 담긴 칸은 상에서 아주 얇아져 있는데 막걸리가 담긴 칸은 오히려 벽이 두터워져 건강해져 있었다. 과연 막걸리는 정말 한양 사람들의 건강관리템이었을까요? 두 번째, 임금님이 인증한 막걸리가 있다? 강화도에서 농사지으며 살다가 뜬금없이 끌려와 왕이 된 남자 철종. 철종은 강화도에서 마시던 막걸리의 맛을 잊지 못해 궁중에서도 막걸리를 찾았는데 서민의 술이 궁중에 있을 리 만무했고 중궁전에서는 궁 밖에 친정에까지 수소문을 했지만 왕비의 친정도 양반집이니 막걸리를 구하지 못해 허둥지둥했다. 그런 주인을 본 왕비 친정의 종이 아유, 우리 서방님이 즐겨 마시는 막걸리가 참 좋은데 하며 막걸리를 구해왔다. 그렇게 철종은 막걸리를 마시고 감탄을 하며 그 막걸리 집주인에게 선달이라는 호칭을 내리고 임금님에게 바치는 막걸리 제조를 전담하게 했다. 이 선달이도가는 철종 임금의 맛집 인증을 시작으로 크게 흥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선달이도가는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공짜 술을 나누어 주어 그 은혜에 보답을 했다고. 철종의 승하는 물론 구한말의 슬픈 역사와 맞물려 고종과 순종 시기를 지나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때에도 공짜 술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일이 일제의 눈밖에 나는 바람에 명맥을 잊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임금님의 사소한 취향에서 시작됐지만 민족의 슬픔까지 함께한 어느 맛집 막걸리 이야기. 어쩐지 씁쓸한 뒷맛이 남는 기분이네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일상과 역사를 함께한 술 막걸리. 막걸리를 찬양하는 막걸리 오덕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민족의 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옛 한양 사람들이 막걸리를 나누던 기분을 상상하며 한 잔 부딪혀 보시면 어떠세요? 더 다양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서울 역사 편찬원 문화마당 시리즈에서 만나보세요. 전자책 무료 열람도 가능.